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사야 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팬들이 대성통 곡을 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암에 걸리셔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말기라서 수술을 네. 못하는 근데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암인 걸 모르세요. 가족들이 이제 어차피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왕 이럴 거 아예 모르는 채로 그냥 할아버지 원래 엄청 밝으신 분이라서 이대로 이렇게 모르는 채로 있어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해서 가족들 전부 아무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참 뭐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네. 아들로서 또 보기 힘든 거죠.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산들 네. 오빠 한번 믿어봐. 아, 잠깐만요. 그러면 네. 잠깐 아, 오빠 한번 믿어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계속 좀 약간 이어, 좀 짠한 내용이면은 이렇게 아, 이 분위기로 바로 얘기죠. 바로 얘기. 우리 2분만 쉬었다 하시죠. 2분만 쉬었다. 그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네. 2분 쉬었다 갈까요? 2분만 쉬었다 하시죠. 2분만. 2분만. 네. 그래요. 예. 네. 2분 쉬었다 가죠. 네. 오케이. 야, 이거 첫 들어 있는. 아이고. 분위기 참 좋습니다. 분위기 참 좋아요. 태국에 빵빵 터져. 자, 궁금해요. 약궁이의 선물. 약궁이? 제 아들 별명인데요. 아들 별명. 처음에 까꿍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예, 예. 그렇죠. 아마 까꿍 까꿍 해도 안 보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뭐 요새 약궁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약궁이라고 막 부르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두 달 되면 이제 두 돌 되네요. 두 돌. 22개월. 우리 아들이 이런 건 좀 다른 거 같아요. 자주 웃죠, 예. 자주 웃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아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주 웃는 게. 얼마나 이쁜지. 네. 제가 어머! SNS를 딱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일단은. 귀엽죠? 야, 진짜 잘 웃는다. 공을 좋아하는 약궁. 어머! 아니, 저렇게 웃어요, 항상? 그렇게? 야, 저러면 아빠는 미치죠, 미치죠. 어머! 자, 두 번째. 아이고, 야, 진짜. 헤어 컷은 어렵다. 와.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아이고, 소리 가라. 약궁 발콘. 포동포동한 볼을 가지고. 그렇죠. 본인 발로. 너무 귀엽죠? 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이쁘다. 사기적인 사진. 제가 이런 그 김영범 씨 아이도 있고 되게 이쁘거든요. 예, 그 사진... 지금 제 얘기 소개하니까.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그리고 요즘 약궁님 특취미인 컵 머리에 올리기. 잠깐만요. 참고로 제가 이게 제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근데 지금 말판을 보니까 약궁이의 선물인데 저기는 야리꿍 사랑해. 정체가 마찬가지로 제가 39에 딸을 낳았습니다. 네. 이름을 아리아라고 지었어요.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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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가 이제 한글로 요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정같이 자라라 그래서 아리아라고 불렀을 때 아리아가 나를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리꿍 하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터뜨린데. 너무 높으신데. 너무 높으세요. 아, 정말이고요. 아니, 정말이고요. 사실이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신도엽 씨,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형님, 저도 무슨 태면 같은 걸 이쁜 걸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약궁이처럼 뭐 색다른 거 없을까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네 얘기니까. 왜 또 전화 왔어요? 형님, 야리궁이라고 지었습니다. 야리궁? 아니, 전혀 정태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메시지로 사진도 보내고 배틀을 하는데, 제가 제 딸이 훨씬 더 귀엽고 예쁜 것 같아서 지금 배틀을 이 자리에서요. 시청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인물에 이런 딸이 나왔다는 거 아주 기적이고요. 그 볼살 사진 안에 제가 먼저 사진 볼살 사진.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배틀을. 예뻐요.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